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실감이 나고. 그래서 직접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면서 그런 즐거움이 정말 많았습니다. 특강을 들으면서 이게 제가 그 비즈니스랑 벤처 쪽에는 잘 몰랐는데 그런 점도 알 수 있었고 그 선배들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내 진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저랑 같은 관심사를 가진 애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게 전국에서 모이고 또 거기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되게 기뻤어요. 그 저희 조끼리 한 그 파워포인트 프로젝트가 가장 어렵지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좀 감사합니다.